비슷한 아침에 잠시 나가서 여러분 빵을 사 왔어요. 잘 주셨지? Esperanto! Italiano! Thank you.
그림을 그렸고 2주 시간을 받았는데 1주 한 4일 정도 그림을 그렸는데 이걸 준비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. 그래서 좀 엉덩이가 많이 아팠지만 어쩌겠어요. 계속해야죠. 그래서 계속 준비를 해서 오늘 다 완성이라고 하기엔 좀 제가 마음에 별로 엄청나게 들진 않지만 끝맺음을 하고 왜냐면 이렇게 큰 작업은 좀 말아놓고 나면 다시 펴서 그림을 그리기가 좀 힘들어서 아마도 여기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이너스 글리버의 맛이 나네. 제가 이렇게 엄청 오래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요즘 생활이 많이 흐트러져서 친구들도 만나고 인생을 조금 즐기다 보니 술도 마시고 술을 마시니까 술에 취해서 안주를 먹고 밤에 뭔가 또 먹고 그리고 식욕을 참을 수 없어서 또 먹고 몸이 무거워서 운동을 안 가다 보니 살이 찌더라고요. 오늘 올린 영상은 1월의 영상이고요. 그 후에 계속 뭐 2월 영상, 3월 영상 다 있거든요. 근데 편집을 해야 합니다. 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다시 편집을 해서 열심히 올려보겠습니다. 가끔 인스타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영상 시간 날 때 올려달라고 하는데 정말 감사하고요. 저에게 아주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. 외로운 유학 생활에 눈물 닦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나가 볼 거고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보내야겠죠? 모두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달아주세요. 그럼.